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열심히 매일같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정말 궁금한 것들은 따로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주에 있었던 팩트체크 정리들과 그리고 뉴스 소식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대 개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영상을 만드는 저의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고요.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영상이 아니니 스스로 판단하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에 홈피에 올라온 팩트체크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질문은 VM20이 DPN 3-3에서 1년 장기 관찰을 왜 넣었는지 궁금하고, 결과가 좋으면 3-4는 따로 안 해도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마도 3-4 얘기는 3-2와 3-3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발표했던 타임라인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3-3 이후 장기 관찰을 3-4에 이어서 한다고 계획한 적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회사는 3-3은 1년간 추적 관찰을 하는 것으로 프로토콜을 짰고, 이것은 FDA의 NGSYS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효과 측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FDA에서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는 좀더 타이트한 기준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꼭 유전자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만성 질환으로서 장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FDA의 요구가 뭐 당연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최근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3-2는 6개월 팔로우업으로 마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오픈 라벨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당연히 3-2는 6개월 이후에 블라인드를 깨는 거라 딱히 딜레이 되는 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3-1AB처럼 3-2AB로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일에는 임상개발 본부장으로서 박영주 박사 영입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대 생물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를 딴 인재입니다. MSD와 사노피 같은 빅팜 한국제사에서도 근무했었고, 비보존과 에이프로젠에서 임상 통과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비보존의 경우는 같은 통증 쪽 임상이다 보니 NGSYS 임상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헬릭에서 이번 영입으로 기대하는 바는 미국 임상 개발 조직과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임상 전력이 대부분 미국인인데 반해 QC나 임상 전략 등은 한국 본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영어도 되고 또 해당 전공자나 실무 전문가가 있어야지 굉장히 이상적일 텐데요. 그 원활한 임상을 위한 이런 인재 영입 소식은 아무리 지금 같은 분위기라지만 좋은 뉴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4일 팩트체크에서는 3-2와 3-3에서 주평가 지표를 3에서 6개월로 바꾸고, 진통제 복용 환자를 모두 배제시킨 것은 시장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임상 성공을 위해 기준을 스스로 낮춘 거라, 결과적으로 약의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이런 허가 임상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약의 효과를 다른 바이옵스 없이 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과 제외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건데요. 다른 진통제에 의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실제 리얼월드에서 이 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는 리얼월드 스터디가 각광받고 있기도 한데요. 헬릭 스미스 임상과는 큰 관계없는 얘기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에서는 가바펜티노이드 복용제를 제외시키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NGSYS의 약효를 방해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가바펜티노이드가 칼슘 채널에 관여하여 NGSYS의 약효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키스톤 시포지아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추후 논문으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제한 요소들 때문에 상업성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인데요. 이건 사실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은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NGSYS의 대상은 PDPN 중에서 약이 듣지 않을 refractory PDPN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 환자들만 미국에서 130만 명 정도 되고요. 유전자 치료제로서 이제 같은 이런 바이올로직스든 고가 약물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이런 보험 시스템에 있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 약제를 써보고 그 이후 쓰는 2차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3-1이 성공했어도 일단 리리카 및 뉴런틴을 써보고 안 되면 넘어오는 구조를 보였을 거란 얘긴데요. 이런 환자만 50에서 70% 정도 된다니 이거 역시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삼상에서 이런 제한 요소로 인한 사업성 문제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일 체크는 좀할것 같아서 한 느낌이긴 한데요. CMT에서 엔젠시스를 다리에만 투여하고 팔근육에는 투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CMT 프로토콜은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진 게 없죠. 9개월 팔로우업이란 것 같다고 다리 근육에 투여하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좀 프로토콜도 좀 빨리 공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 CMT 투약 환자 수도 궁금합니다. 주주들이 궁금해 하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좀 이런 걸 팩트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CMT는 주로 10세 이전부터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증상은 사지의 먼 부위부터 시작해서 중심적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상에서는 그 다리 부분에 주사해서 그 부위의 질환 경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짰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거의 매일같이 팩트체크를 내고 뉴스도 낸 주였습니다. 전에도 말했듯 위중 때만 하지 말고 좀 꾸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정말 주주들이 궁금해할 내용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3-2 투약은 언제쯤 되는지, CMT 환자 투약 수는 현재까지 몇 명인지, 3-3과 CMT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가 주주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필사적생이었고요. 영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